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크롭바디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리뷰를 남겨보고자 하는데 소니의 신제품 알파 6700이고요. 렌즈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15mm 1.4 주렌즈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스를 개봉을 해보고요. 네, 역시나 이게 종이로 포장이 돼서 줍니다. 자, 아유 시끄럽다. 제가 제 돈 주고 이 소니의 크롭바디를 사는 건 이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기존에 이제 넥스 OT를 쓰고는 있었는데, 그건 이제 와이프가 결혼 전에 본인이 직접 산 거고, 요거는 제 돈 주고 제가 직접 산 최초의 소니 크롭바디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소니 거는 한 번도 크롭바디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실링을 잘 뜯어야 되는데, 오이구, 됐다. 어이, 깔끔하게 잘라냈어요. 이쪽이 위구나. 짜자잔. 네, 그럼 뭐 종이나 이런 거는 됐고 바디가 나와라. 짜잔, 좋습니다. 오,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스트랩 고리가 약간 달랑달랑한 스타일이네. 이게 요즘에는 풀프레임들은 개선품이 나와가지고 이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달랑달랑 거리네요. 요건 몰랐네. 어이씨, 왜 달랑거려.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은 전 안 쓰죠. 그리고 요건 뭐냐, 뭔지 모르겠는데 종이로 된 봉투가 있죠. 아, 뷰파인더구나. 뷰파인더가, 아,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저는 요거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전 안 쓸래요. 이거는 굳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배터리는 FZ100, 요거 풀프레임과 동일한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끝. 간단하죠? 네, 구성품이 뭐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자, 눈 됐고, 자, 다음은 이제 렌즈를 한번 개봉을 해보자. 바디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 리뷰나 이런 걸로 많이 봤는데, 이 렌즈는 정말 뭐 리뷰도 제가 많이 못 보고 그냥 초점거리만 보고 산 거거든요, 조리개나. 아예 렌즈가 생긴 것도 잘 몰라요. 개봉을 해봅시다. 역시나 완충제는 종이로 들어있고요. 쭉. 옳지. 아유. 일단. 자, 얘가 렌즈가 나오고. 좋습니다. 여기는 뭐 아주 심플해요. 네. 후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G 렌즈니까 당연히 고급형이죠. 이제 G 마스터가 최고급이고, G는 그거보다 한급 아래긴 하지만 어쨌든 소니에서 G도 이제 고급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드를 줍니다. 소니는 웬만한 렌즈들은 다 후드 주죠. 그 다음에 필터를 끼우도록 할게요. 필터는 이번에는 그냥 쿠팡에서 파는 거 제일 싼 거 아무거나 시켰어요. 갱코 걸로 여기 한 만 원 정도 했는데 제일 저렴한 걸로 시켰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을 용도라면은 이런 G 고급형 렌즈에 이런 막 필터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차피 저는 이 바디로 지금 사진을 찍을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영상만 촬영할 거라서 어차피 830만 화소 4K만 커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 필터가 주는 약간의 그 화질 저하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차피 또 후드를 쓰면은 필터가 안 보이니까, 짠! 싸구려 필터라는 거는 후드를 착! 채워버리면 이제 안 보이니까 티가 안 나죠? 마운트를 해볼까요? 오, 뚠뚠뚠뚠뚠뚠. 우와, 아, 좋습니다. 이제 그립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그립감이? 역시 무게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매우 가벼운데, 그립감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탄탄하네, 그립감이. 몰랐는데. 저는 완전 그 알파7C보다도 못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알파7C보다는 그립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새끼손가락도 어느 정도 이제 걸쳐질 공간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밑으로 내리려면 좀 억지로 내려야 되고, 손가락이 살짝 걸쳐지면서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은데? 아, 물론 이제 셔터를 누르려고 이걸 내리면은 그때는 이제 밑으로 빠지긴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약간 움켜 잡았을 때는 괜찮고, 촬영을 하려고 이제 셔터를 누르려고 살짝 내리면은 그때는 좀 따로 누르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립감은 기대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게, 야, 이거 좀 개선품 넣어주지. 이거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거는 별로
느낌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 간단하게 마치고, 이 갑자기 크롭바디랑 렌즈를 왜 샀느냐.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여행을 가는데, 보통 여행 갈 때 제가 카메라를 두 개 가져가거든요. 하나는 알파1 고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통 이제 알파7 마크4를 가져가는데, 왜냐면은 카메라가 이제 현장에 가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알파1 같은 케이스는 이 셀프 촬영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수입을 액정이 아니라서 셀프 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셀프 브이로깅을 할 때는 알파1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수입을 액정이 장착이 된 알파7 마크4를 들고는 갔는데, 근데 막상 가서 마크4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알파1을 거의 한 95% 정도 쓰고, 마크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쓰지도 않을 거를 좀 무거운데 다 챙겨가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알파1에 2470 G마스터2 장착을 하고 이제 걔는 보통 들고 다니고, 가방에다 이제 알파7 마크4에다가 20mm G렌즈 장착을 하는데, 그게 마크4가 658g이고 20G가 373g이라서 합치면은 1kg가 넘어요. 뭐 한 1030g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다가 하프 케이지도 껴놨거든요. 그럼 하프 케이지 무게만 한 282g이라서 거의 300g 되는데, 도합 한 1300g 정도 나옵니다. 1300g 짜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사실상 사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셀프 브이로깅 할 만한 상황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아, 이게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이게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 구성, 요 6700에다가 이 15G를 장착을 하면은 6700 같은 경우에는 493g으로 500g이 채 안 되고요. 요 15G 같은 경우에는 219g이라서 합치면은 712g 정도 나옵니다. 즉, 제가 체감상 최소한 600g 이상은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하프 케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라토레일도 있는데 걔도 약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0g 이상 이 무게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600g이면 대단한 수치인 게 50mm f1.4가 516g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0mm f1.4 G마스터 렌즈 하나를 이제 들고 다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무게를 절감을 할 수 있는데, 무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신형 바디다 보니까 AI 프로세싱 칩셋이 들어가서 AI AF도 가능하고요. 제 생각에 화각이 20mm를 약간 초과하는데요. 액티브를 발동을 시켜도 뭐 나름 셀프 브이로깅을 찍을 만한 각도는 나오거든요. 물론 20G보다는 조금 좁긴 하지만은 크롭 없는 24mm 정도로 예상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살짝 화각에서 손해를 보지만은 무게가 매우 감소함으로 제가 운반을 할 때도 편하고, 여기 이렇게 그립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셀프로 촬영할 때도 훨씬 팔에 부담이 적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서 여행을 다녀볼까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녀와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센서 성능 좀 보자면은, 이게 크롭바디지만은 이면 조사형이 채택이 된 정말 몇 안 되는 크롭바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감도 테스트부터 수행을 했는데, 늘 하듯이 가장 왼쪽에는 ISO 100으로 촬영한 사진을 놓고, 가운데는 각 감도별로 촬영한 사진을 위치시키고요. 우측에는 AI 노이즈 저감을 이용한 보정본을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소니의 공식적인 오피셜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쓰는 유저들은 대체로 알파7, R5의 센서를 그대로 잘라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센서라고 했을 때 일부분만 활용을 해가지고 같은 크기 차트를 촬영하니까 알파7, R5랑 테스트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한 스탑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3200부터 슬슬 노이즈가 보기 시작을 하고요. 6400이 되면은 노이즈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대략 알파7, R5의 128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800에서는 컬러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R5 같은 경우는 25000이 돼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5600에서는 컬러 시프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R5 5만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납득이 되는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용감도의 마지막인 32000인데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확장감도 51200인데 이건 뭐 거의 보너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0만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3200은 아무리 민감한 분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6400에서는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역시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수준 같고요. 그리고 12800이 실사용 구간 마지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최근 나오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들과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좀 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과거 구형 데셀알 시절에
풀프레임과 비슷한 수준의 고감도 성능이라고 보여져가지고 확실히 발전된 부분이 있다는 거가 느껴졌네요. 로우 파일의 보존 관용도도 구형 DSLR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5 언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밝기를 끌어올리면은 색상도 재현이 되고 11단계 그레이스케일도 살아나지만 노이즈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4스탑 언더로 촬영한 경우에도 이거를 끌어올리면은 노이즈가 보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참고 사용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 DSLR 풀프레임이 딱 요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언더로 3스탑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 깔끔하게 복원이 가능하고 이 정도는 대부분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2스탑 언더로 촬영한 거를 끌어올리면은 이건 아주 무난하게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한 스탑 언더로 촬영한 건 뭐 완벽하겠죠? 예, 이거는 코멘트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엔 반대로 이제 한 스탑 오버로 밝게 촬영한 거를 보정해서 어둡게 끌어내리면은 이 경우에는 노이즈보다 색이 잘 살아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주 무난하게 색을 다 복원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2스탑 오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색상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대체로 3스탑 오버부터는 많은 카메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 카메라도 11단계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복원해냈지만 밝은 색이 브라운 톤, 즉 그러니까 스킨톤의 경우에는 약간 복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뭐 3스탑에서 크롭바디가 이 정도 해내는 거는 저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4스탑 오버로 촬영한 케이스에는 11단계 그레이스케일도 뭔가 이 명부 쪽이 살짝 약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클리핑 되진 않았어요. 이건 진짜 잘 버티고 있는 도중이고 다만 이제 밝은 노란색이라든지 뭐 스킨톤이라든지 밝은 계열 녹색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4스탑 오버까지는 굉장히 잘 버티는 편인데 5스탑 오버는 확실하게 다 클리핑이 돼서 무너집니다. 이거는 좀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래도 다만 4스탑 언더도 보정을 했을 때 용인할 만한 수준의 노이즈를 보여줬고요. 3스탑 오버도 뭐 크롭바디인 걸 고려해보면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이면 조사형 센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4스탑 같은 경우에 색상은 복구가 안 됐지만은 이 명부가 11단계 그레이스케일이 클리핑 되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로는 거의 사진을 찍지 않고 대부분 브이로그만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몇 장 사진을 찍긴 했거든요. 화소도 2600만이라서 충분하고 충분하다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살짝 좀 과한 기분이 있긴 한데 암튼 카메라의 해상력에 있어서는 전혀 뭐 불만이 없었고요. 로우 파일로 보정할 때도 노출차가 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잘 보정이 됐어요. 그리고 15mm G렌즈도 상당히 선회도가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DR도 측정을 해봤는데 9스탑 정도 나와서 이거 뭐 무난하게 측정이 잘 된 것 같고요. 로그 촬영을 켜가지고 S로그 3로 촬영을 하면은 그때는 11.9스탑 정도 나옵니다. 예전에 GB210 테스트 해봤을 때 12스탑 정도 나왔는데 그거랑 0.1스탑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기존에 있던 크롭바디들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면 조사형 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S로그 3의 DR이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크롭바디인 걸 고려해봤을 때 그냥 뭐 무난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언박싱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바로 요 브이로그 그립의 무게였는데요. 셀프로 촬영할 때 GP, VBT, 2BT 요거 함께 사용을 하면은 1078g으로 거의 딱 1kg 정도거든요. 이게 뭐 무겁다고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볍다고 느꼈던 게 전에 사용하던 요 알파7 마크4의 20G에다가 브이로그 그립까지 달면은 여기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렌즈 하나 무게만큼 더 가볍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정 무거우면은 요 브이로그 그립은 해제하고 다니면 되니까요. 실제로 여행 가서는 이동하는 날, 뭐 비행기 타고 가는 날, 비행기 타고 오는 날 주로 썼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가 가장 정신이 없으니까 확실히 바디가 가벼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 케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20mm를 영상 촬영할 때 워낙 많이 썼던 터라서 화각 자체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고 그 제가 느낀 게 이 손떨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애가 두 명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는 한 팔로 유모차를 끌면서 나머지 한 팔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브이로그 촬영하기 거의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도블록 위에서 한 팔로 유모차를 끌면서 나머지 한 팔로 촬영한 것인데 여기서 뭐 제가 짐볼을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촬영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서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합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촬영하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할 테니까 뭐 그 정도면 대부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AF 같은 경우도 AI가 접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협조가 전혀 안 되는 어린아이를 촬영하는데 얼굴이 보였다가 뭐 뒤통수가 보였다가 장애물이 얼굴을 가렸다가 그러다 다시 얼굴이 보인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촬영된 결과물을 확인하다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의악하는 경우가 진짜 없었어요. AF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렌즈가 1.4까지 개방이 되니까 근접 촬영을 하면은 배경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앉았을 때도 이 정도는 배경을 날려주기 때문에 배경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 얼굴을 충분히 흐리게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 렌즈이고 심지어 크롭바디용 렌즈인데 이 정도 배경 흐림 줄 수 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후지를 제외하면은 크롭바디에서는 1.4 렌즈 진짜 안 내주는데 이렇게 하나 나오니까 이게 풀프레임에서 대략 한 F2나 F2.2 정도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괜찮았고 특히나 고감도 성능이 좀 딸리는 크롭바디에서 F1.4까지 개방이 되니까 저조도 상황에서 감도 올라가는 압박도 상당히 덜해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제발 이렇게 크롭바디용 F1.4 렌즈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어떻게 23mm 1.4 안 될까요? 이게 크롭바디를 써서 경영화를 한다는 게 바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렌즈까지도 크롭바디용으로 장착을 해야 경량화가 극대화되는데 어쨌든 15mm에서 이렇게 F1.4 렌즈가 나왔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렌즈까지 갖춰져야 진정한 경량화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서드파티 렌즈들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소니 네이티브 용으로도 뭐 23mm라든지 24mm 혹은 뭐 35mm 같은 렌즈를 크롭바디 용으로 F1.4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 성능도 꽤 괜찮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아울렛 왔을 때는 마이크를 놓고 와서 그냥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1도 기대를 안 하고 나중에 파일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오디오가 괜찮았어요. 아니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 어린이 샌들이 2, 30만 원이 말이 돼? 이거 어린이 신던 거네 이거는. 이거 얼마야? 얼마야? 5만 원? 겁나 싼데. 와 미쳤다. 처제 것까지 샀네. 아윤이 것까지? 나 아니야. 그냥 운동화 같은 거 한 켤레 가격으로 네 켤레를 했어. 4분의 1이야, 4분의 1. 같이 온 일행들은 쇼핑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는 오늘은 좀 저녁은 갈라져서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자, 이제 총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크롭바디라서 그런지 셔터 스피드를 아직도 4천분의 1초로 제한시켜 놓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기계식 셔터를 온전하게 구동할 수 있지만은 사진을 촬영할 때는 4천분의 1초밖에 세팅이 안 되고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전자식 셔터로 작동이 되면서 그때는 8천분의 1초까지는 세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좀 그래도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슬슬 기계식 셔터도 8천분의 1초 넣어줄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스트랩골이 달랑거리는 것도 이게 좀 거슬려요. 또 제가 좋다고 평가했지만 고감도나 뭐 보정 관용도도 어디까지나 크롭바디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보면은 풀프레임이랑 어쩔 수 없이 급 차이가 존재하니까 풀프레임을 능가할 정도로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한계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크롭바디인 것을 감안하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 소니가 이전에 출시했던 크롭바디에서는 본질적인 센서가 거의 발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아서 그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렌즈군도 사실 풀프레임 생산하지 않아서 크롭바디가 주력인 후지를 제외하면은 네이티브 기준으로 소니가 제일 다양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출시를 많이 했고 서드파티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밝은 조력에 가지는 단렌즈, 줌렌즈 꽤 많아요. 일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시그마 1850 F2.8 렌즈 같은 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나 무게가 진짜 기통차거든요. 이게 알파 6400이라든지 뭐 6600이라든지 출시한 지도 꽤 됐고 최근 들어서는 뭔가 조금 추천하기가 애매했는데 이 6700이 나옴으로써 뭔가 소니 크롭바디도 남에게 확실히 권할 수 있는 바디가 생긴 것 같고 저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니까 후회가 전혀 없네요. 가볍게 들고 다닐 서브용이나 여기 위에 매달아 가지고 즉각 촬영할 때 거칠 만한 서브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식 리뷰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사용기 남겨봤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